이 이야기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사례 공모 전 우수상 수상자의 실제 사례입니다. 2016년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혼자 운영하다 좀 더 많은 일을 하고자 직원 한 명을 고용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았고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악몽 같은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. 스스로 더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학창시절 산악부 동기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. 깜깜한 밤, 100kg 짐과 함께 산길을 올라야 했던 상황.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짐을 던져버리고 그만두고 싶었던 때 산악부 동기가 나지막이 말해왔습니다. 고단하냐? 비록 동기의 한마디는 물리적으로 큰 힘은 아니었지만 무거웠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충분한 심리적 위로가 되었습니다. 일자리 안정자금의 알림 문자는 당시 동기의 한마디처럼 더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나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주었고 덕분에 직원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. 제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단하냐 물어주는 벗입니다. 누군가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힘들 때마다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정책입니다. 힘든 시기를 버텨야 하는 요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해소해보세요.